소방 그놈한테 우리 순영이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결혼시키겠다는 거네. 한바탕 뒤집어 엎어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쫄아가지고. 하여간 연락 안 됐으니까 무슨 소리 할 건지 기다려보지 뭐. 어 그래 어쩐 일인가?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. 그러잖아도 상견례 전에 자네한테 확인할 게 있었는데 마침 잘 왔네. 근데 할 말이 뭐야? 아버님이 저로 인해 아직도 미심쩍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염려 마시라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. 그래? 확실하게 정리가 된 거야? 네. 그쪽에 제 뜻 확실히 전달했습니다. 한쪽에서만 정리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. 제 마음이 확고한데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믿어주십시오. 그럼 그쪽에는 일말이라도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건가? 네, 아버님. 알겠네. 미진이 아버지 입장에서 노파심에 자네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. 내일 상견례에서 보세. 네.